네, 현대제철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점을 해주셨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강업계 중에서 가장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. 다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 때 유일하게 매출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기대가 있는 종목인데요. 오늘장 현재는 6만 500원, 6만 6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목표가 8만 원 선으로 좀 잡아주셨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종목만 가져가면 조금 심심하죠, 우리가. 네, 한 가지 그렇습니다. 종목 더 가져가 볼까요? 네네. 또 고민했습니다. 네. 과연 어떤 걸 드릴까 고민했었는데, 오늘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. 휴젤인데요. 아마 이름 들어보셨으면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.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정말 큰, 관심을 받은 종목인데, 보톡스 필러 이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일단 이 기업의 생산과 그리고 판매를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최근에 그 성장성 자체가 과연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성이 뒷받침돼 있고 대박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매분기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매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그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3분기 제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치를 만들었고, 이번 4분기도 역시 그렇게 기대되고 있고,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자체의 성수기임을 감안하면은 또 엄청난 그 최고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연방 보건성으로부터 최종 시판허가까지 받고 이제 수출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참고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는 최고 시장입니다.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. 그동안 매수 찬스를 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바로 주가가 쭉 올라가길래 이런 종목 한번 조정을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최근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졌고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만들어지면서 바이오주들이 일제로 조정을 받았고요.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사고 싶어서 기다린 분들은 참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나오락제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죠. 나오락제들 모두 다 나왔고, 그 최근에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온 분들을 확인했고요. 그리고 자사주를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과매도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어떤 노력도 지금 최근에 보이기 때문에, 지금 이 정도 자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이 계획돼 있고요. 뭐이 정도쯤 되면 기존에도 워낙 성장성이 좋은데 이쯤 되면 더 확실한 성장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같습니다.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급성장을 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휴젤을 일단 준비했고요.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 2.39%가 빠지고 있습니다. 33만 5천 원 정도를 유지해 주고 있는데요. 우선은 손절가는 조금 보겠습니다. 25만 원 정도. 네, 25만 원 정도 좀 잡고 보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자리까지 노려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1차적으로 일단 40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. 그리고 만약에 40만 원대에서 시장이 받쳐주고 수급이 받쳐주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 하면은 지난번 고점이었던 48만 8천 원도 충분히, 또 경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일단은 그때 흐름이 중요하겠죠. 우선은 일단 1차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